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김영재 이사 연결되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순환매에 대비해서 장기 소외된 보험업종도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최근 증시 상황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드리면 3월 중순 저점 이후 코스닥은 신고가 갱신, 코스피는 7자리 박스권 상단 돌파 시도 중에 있는데 장기간 상승에 따른 피로감 누적으로 단기 조정 가능성은 있겠지만 연준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우세하다고 보여 결국 코스피 박스권 4월 중에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2차전지 이후 시장의 주도 업종이 확실하지 않은 가운데 업종 간 순환매 국면으로 진입하였고 장기 소외 업종들의 선별적 반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시 반등에도 소외된 대표적 업종으로는 건설, 통신, 의약품, 보험업 등이 있는데 의약품은 최근 항미약품 등이 반등하고 셀트리온도 단기 고점 상단을 뚫으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어 유동성 장세로 전환 시 차기 주도 업종 후보에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험업 역시 장기 소외 업종인데 특히 올해부터 회계 기준 변경으로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이지만 아직은 회계 기준 변경 효과를 확인하는 단계로서 적극적 투자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신회계 기준으로 보험 계약에 대한 기준은 IFRS 17로 바뀌고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 기준은 IFRS 9 그리고 지급준비율은 RBC에서 KICS로 변경됩니다. 기준 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시가로 평가하고 발생주의를 도입한다는 것으로 이는 현실적인 리스크 측정이 가능해 회계 정보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이익의 증가와 이익 변동성이 완화되고 현재와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자본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결국 지난 10년간 보험주의 저평가 요인이었던 수익성 악화와 자본 확충 부담을 크게 완화시키면서 밸류에이션 할증 요인도 작용하면서 기업가치 리레이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올해부터 보험업종은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익 인식 시기도 보험이 유지되는 동안 균등하게 인식되면서 실질적으로 보험사에 이익을 주는 상품 위주로 판매 포트폴리오가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이익 증가는 배당 증가의 요인으로서 향후 배당 확대하는 보험사들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 증가 및 실적 개선 유망한 종목의 위주로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 소외된 보험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한화생명입니다. 한화생명은 신회계제도 실시로 금리 변동에 따른 자본 비율 변동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자산 건전성이 대폭 개선되고 이에 따른 저평가 해소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 신회계 기준 도입으로 하나생명이 체제주주인 하나손해보험이 자본비율 400%에 육박하는 자본비율로 변경되기 때문에 하나생명의 추가 자금 투입에 대한 우려감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신회계 기준 도입으로 2021년 적립한 1조 원이 다시 환입되는데 이를 배당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배당 실시 기대주로 평가받을 수 있고요. 하나생명은 다른 생명사와 비슷하게 배당을 확대하겠다고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신회계 기준 적용한 현재 주가 PBR은 한 0.2배 수준으로 절대 저평가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데 향후 1분기 분기보고서 나온 이후 투자자들의 관심이 나타날 수 있어 현재 시점에서의 분할 저점 매수 관점 접근 유효한 종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화생명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신회계제도 도입으로 자산 건전성이 대폭 좋아지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